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개 같은 여자 그리고 개 같은 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거든요. 사실 이건 옛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더라고. 그러다가 아 맞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개 같은 여자라고 하면 야 이씨 개 같은 년들아 뭐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아 전마가 한 얘기가 저런 얘기구나라고 좀 약간 끄덕끄덕 거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라디오 방송을 할때 간간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객과 인간, 그리고 고양이과 인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객과 인간과 고양이과 인간의 차이는 그냥 딱 듣기에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말 그대로 개랑 고양이를 놓고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개 같은 것이 개 기르면 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면 엄청 반기고 엄청 좋아하고 헥헥거리고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개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양이는 뭐 그러진 않잖아요. 오면 뭐 고양이가 와서 이제 꼬리 흔들어 그러냐 아니면 왔냐 닌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고양이는. 근데 나도 옛날에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길러봤는데, 근데 내가 러블이 원래 좀 약간 개냥이 습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도 제가 그때 기르면서 느꼈던 게 고양이도 사람을 좀 많이 의지해요. 많이 의지한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나도 이게 평소엔 잘 오지도 않다가도 내가 자잖아. 자면 그때 와. 그때 와서 자다 뜨거워서 일어나거든. 그러면 애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서 더 웃긴 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자면 고양이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자세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친구가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보여줬는데 나 그거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사진 뒤졌는데 그게 어디 갔나 안 보이더라고. 뭐 여튼간에 그털 달린 짐승 안아본 사람은 알거든. 안고 자본 사람은 알 거야.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고양이도 결국에는 내가 기른 바로는 이게 다들 이제 천상조나 유아독존처럼 이제 혼자서 개시앙 마이웨이 할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을 많이 의지하거든. 근데 문제는 개라는 동물이랑 고양이란 동물을 딱딱 놓고 봤을 때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개는 진짜 사람 좋아하고 헥헥거리고 꼬리 흔들고 이런 게 있으며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이런 개과 인간과 고양이과 인간의 특성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고양이 중에 고양이, 이제 킹고양이라고 보면 돼. 나는 뭐 혼자서 뭔가를 하는데 되게 잘해. 내성도 엄청 강하고. 근데 막상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게 객과 인간들도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 혼자서 잘 못해.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그런 거 엄청 심하잖아. 그래서 밥 같은 거 혼자서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그게. 그게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인간 본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 이제 객과 인간과 고양이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같아. 그 하나인 내성 같은 거, 내성. 그래서 고양이과 인간들인 저 같은 경우는 보면 혼자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어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내성도 존나 강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솔로 기간 9년 반 채우고 혼자 잘 놀고 있었잖아, 사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내가 또 솔로를 몇년 채울지 몰라. 근데 뭐, 딱히 뭐, 이게, 1, 2년 또 연애 안 하고, 그런다고 해도 난별 상관이 없거든, 그게.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전형적인 고양이과 인간이라 보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잘 못하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내리는 이게, 객과 인간과 고양이과 인간의 특징은 딱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 같아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이 객과 인간이랑 고양이과 인간이 만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객과 인간이든 고양이과 인간이든 뭐 서로 지 혼자 살면 문제 될게 없잖아. 혼자 사는 거지. 근데 이게 같이 살게 되면 서로 이제 뭔가 니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압도적으로 객과 인간들이 많아. 그런 객과 습성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진짜 많아. 남자 같은 경우도 객과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다들 조금씩 그 고양이적인 습성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왜? 여자들은, 그런 남자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한 5일 동안 이렇게 뺑 쳤단 말이야. 휴식이 필요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야, 나 너 쉬는 날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뭔가 이게, 이 객과 중에서 좀 이게 강도가 심하잖아. 강도가 심한 사람들은, 뭔가 항상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거의 강박증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게, 단골 술집 가서 이제, 그, 바텐더의 그 연애 이야기를 듣게 됐단 말이야. 이게 바텐더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밤에 일을 하잖아. 근데 여자친구를 사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은 일단 무조건 다 여자친구랑 보내게 돼 있는 거야. 보내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계속 이제 쉬는 날은 너 나랑 같이 있어야지,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걸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친구를 못 만났다. 3년 동안. 그나마 이제 바텐더니까 친구가 올 수 있잖아. 와서 이게 만났는데 진짜 3년 동안 그 여자랑만 쉬는 날 칼같이 다 데이트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 것 같아? 뭐 어떻게 된 어떻게 돼? 둘이 깨졌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객과 인간이랑 고양이과 인간 어떻게 보면 그 남자랑 여자라고 봐도 무방해. 여자들은 객과 인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남자들 중에서 객과 습성을 가진 남자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만나면 연애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진짜로 보면 객과 남자들은 똑같으니까, 그 니즈가 똑같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으로 푸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같이 있을 때 뭔가 거기서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도 분명히 강한 남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면 연애가 되게 잘 된다는 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그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결국엔 남녀관계라는 게 원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게, 그 둘이 개각끼리 둘이 만나도 서로 헥헥거리면서 물고 빨다 그게 금방 깨진 경우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결국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진짜 객과 습성이 강한 여자랑 객과 습성이, 그 고양이과 습성이 강한 남자가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전 연애가 바로 그랬거든요. 내가 고양이 중에 킹 고양이라면 여자친구는 킹 개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개과 인간은 개과끼리 만나고 고양이과 인간은 고양이과끼리 만나는 게 그게 트러블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전에 그 유키존드 블럭이었나? 그 유재석 씨랑 조세호 나와서 뭐 길거리 사람들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어떤 젊은 커플이 나왔어. 젊은 커플이 나왔는데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 근데 여자한테 그 결혼해서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딱 봐도 남자가 정형적인 객과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가 고양이가 하면 객과 남자한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여자들은 거진다 이 객과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과 여자 자체가 약간 좀 유니크한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고양이과 여자들이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게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긴, 남자가 개인 경우는 특수하긴 특수한데, 아까 말했던 이런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뭐 자기만의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걸 챙겨줘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이페이스 같은 게 있거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일이 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딱딱 잡혀있고, 그리고 애초에 별로 관심도 없단 말이야. 그게 그냥 연애하면 우리 만나는 동안에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약간 뭐 이런 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뭐 네가 딴 데 가서 딴 놈이랑 이렇게 걸려가지고 바람날 놈이면 바람나는 거고 거기서 깨지면 뭐 씨발 우리 관계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애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 같아. 주도권을 잡는 게 뭐냐면 그냥 남자가 그냥 혼자 뭐 하는 말든 그냥 별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냅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상대성 개입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그런 고양이 같은 습성이 다 있지만서도 보통은 이제 여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걸 되게 갈망하잖아. 근데 막상 여자가 그냥 풀어줘. 그냥 끈 풀어버리고 야 다녀와 이렇게 하면 혼자서 이렇게 한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쫄쫄쫄쫄 돌아온단 말이야. 그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면 이제 남자 이게 동네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나름 이제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서도 확실히 이런 고양이과 여자들이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연애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남자 같은 경우가 이제 남자가 같은 고양인데도 이렇게 되면 여자가 이 여자가 씨발 날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릴레이션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때는 요런 것들, 이런 완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준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고양이과 애들끼리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과 여자들은 그런 게 되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뭔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가지고 아 이때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평생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뭐 딴 얘기 하다가 그냥 이 개과 인간과 고양이과 인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만 시간이 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서도 개과 습성이 강한 사람들은 또 의외로 그걸 잘 버텨 진짜 둘이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도 고양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있거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남자들은 전부 다 이제 마음 한구석인 그런 고양이 같은 습성이 다 조금씩은 있어가지고 고양이과 여자들을 만나게 되면 당장은 뭐 이게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라고 있는 걸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란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초짜 단계에서는 단순히 뭐 이제 카톡을 얼마나 칼답을 보내느냐 뭐 문자를 몇 개를 하냐 이런 걸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만 정말로 길어지고 이제 두 관계가 깊어지면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들은 내 생각으로는 고양이 대 고양이 대 그런 관계가 약간 이렇게 늘어진 관계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에 혹시라도 좀 더 이거 아 해보고 싶은 얘기 있다라는 게 생각나면 또 그걸로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